한국의 전통 복식 한복. 한복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아함, 우아함, 풍성함, 곡선미 모두 한복 고유의 멋과 특색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한복이 특별한 이유는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 예의, 그리고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복은 무엇이며 그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한복이라는 단어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19세기 말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게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 초, 중기의 한복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한복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여자의 저고리는 품이 크고 길었으며 남자의 겉옷은 도포나 다포 등의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복의 복식도 변화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개화기에 양장이 들어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과 일상에 입는 생활한복으로 변화해가고 있지만 한복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애틀랜타 한인축제 코리안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아, 특히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에서는요. 한복쇼와 오카리나쇼가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언젠가 저도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릴 그날을 학수고대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틀랜타 한인축제 코리안 페스티벌 여러분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un Kim. I'm here in Seoul, Korea, right in front of KBS Broadcasting Center in Seoul. And it's an honor to have a chance to give you this warm welcoming message for the upcoming Korean Festival. And there are going to be lots of performances and concerts as well. And there's going to be a ocarina performance, which I really want to be there myself and enjoy it. And there's going to be a Korean traditional dress hanbok festival as well. And I want you to know this, and every one of you living in the States is a representative of all Koreans living around the world and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you should be proud of it, and I am proud of it as well, because I used to live in a Korean community in Los Angeles myself.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KBS 앞에 와 있는데 먼저 그 한국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거 정말 서울에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에는 여러 가지 뭐 지금 공연과 콘서트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카리나 연주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현장에 있다고 하면은 꼭 한번 즐기고 싶은 공연이고 한복 콘서트도 있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이제 한때 미주 커뮤니티에서 몸을 담고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더욱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리안 페스티벌 축하드리고 서울에서 파이팅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개그맨 조지현입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2022년 애틀랜타 한인 축제 코리아 페스티벌 네,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번 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오카리나를 비롯해서 한복 패션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한복 축제. 하하, 역시 대한민국의 한복이 여러분들 한인 축제 코리아 페스티벌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2022년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장돌뱅이 조문식입니다. 제 노래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건강하게 잘 살아왔네요. 여러분 이국만리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네, 코리안 페스티벌 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신상훈 우리 작가님께서 한복쇼, 오카리나쇼 뭐 이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희 여기 제가 우리 회장님 이와 대장님 이와 뭐 여기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님, 대회장님, 그리고 명예대회장님, 조중식 명예대회장, 같은 저는 조문식, 조중식 명예대회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장돌뱅이, 네, 6시 내 고향 프로를 23년 한 장돌뱅이입니다. 장돌뱅이 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지드립니다. 기만하세요. 기. 정겨운 소리를 찾아서. 따라 따라 어디 있나 어디 숨었나 따라 따라 어디 있나 어디 이 소리는 경기도 안성에서 따라, 할아버지가 고무 달아 찾는 소리.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환희진이의 환희 오승환입니다. 정말 애틀랜타 환희 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지민입니다. 한인 코치팀 애틀랜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 농구인데 안 불렀어. 너무하잖아, 임마. 너무하잖아. 달려고 불러. 안녕하십니까. 이정수입니다. 애틀랜타 한인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렇잖아요. 애를 잘 못 낳는 사람은 애틀란다, 애틀란다에 꼭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친구들 지금 슬슬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개그맨 김영삼입니다. 2022년 코리안 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복쇼, 그리고 그 오카리나쇼, 그거 아주 재밌다고 아주 난립니다. 특히나 그 오카리나쇼에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상훈 작가님의 사모님이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더 대박나실 거라 믿습니다. 격조 있고 우아한 우리 옷 한복. 한복은 남녀 공동으로 입는 상의인 저고리, 여자 하의인 치마, 남자 하의인 바지가 기본 형태인데요. 체형에 맞춰 만드는 양복과는 달리 한복은 인체를 압박하지 않는 여유로움으로 옷이 몸 위에 걸쳐지며 풍성함과 부드러움이 표현되는 의복입니다. 또한 평면적인 재단이지만 가지런한 주름과 트임이 있고 고름을 묶어 입음으로써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추녀의 곡선 같은 베레선, 도련선, 물결같이 흐르는 치마의 풍성한 곡선, 동정의 예리한 직선과 치마밑 살짝 보이는 벗은고까지 완벽한 복식미를 보여주는 한복. 한복은 직물과 자수, 금박문양, 세계도 부귀영화와 자손번창, 무병장수의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이복에도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아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거쳐야 하는 네 가지 통과 의례를 사례라 합니다. 한국은 이 의례에 따라 의복을 달리 입었습니다. 그중 경사에 입는 의복으로는 출생 1년이 되는 날 무병장수와 복을 기원하며 돌복을 입었고, 나이가 들어 혼례를 올리기 전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관례에도 의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남녀의 혼례날에는 남자는 사모관대라 하여 사모라는 쓰개를 쓰고 기시 둥근 달령에 허리띠인 대를 하였습니다. 여자는 노건삼을 입고 족두리를 착용했습니다. 현대에도 선조들의 의복 문화를 이어받아 서양 복식으로 결혼식을 한 후 패백에서 한복을 갖춰 입는데요. 남자는 자단녕, 여자는 화록과 화관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를 담은 고유의 복식이자 선조들의 생활, 문화, 예의가 살아 숨쉬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의복 한복. 알수록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 전통 복식, 한복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